안녕하세요. 김민경이나 홍이나 김민경 꽁냥꽁냥꽁냥들 안녕 꽁냥냥냥. 오늘은 신라면 볶음면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신라면 볶음면과 명랑핫도그 같이 먹어볼게요. 이 정도 좀 익었으면 불러버려야 돼. 와, 뭐야? 와, 너무 귀엽다. 고추기름 같은데. 되게 매울 것 같아. 허, 엄청 매워 보이는데. 오, 매워. 오. 나 맵찔이가 먹어볼게. 매워. 아, 매운데. 아, 매워. 와, 매워. 신라면을 생라면으로 먹었을 때만큼 매워. 같이 먹어야 돼. 매워. 매워. 근데 중독성 있다. 매워. 이거네, 이거. 되게 잘 어울린다. 단짠맵, 단짠맵. 와. 맛있어. 맛있어. 근데 매워. 매워서 여기다가 치즈 넣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. 그래서. 치즈를. 살짝 뭔가 짠듯한 느낌인데. 아, 치즈랑 먹으니까 딱이네. 치즈랑 또는 핫도그랑 뭐랑 뭔가 같이 먹어야 되네. 아, 뭔가 만두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. 잠깐만. 컵라면 볶음밥 해먹는 거 이걸로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치즈랑 네. 같이 먹으면 많이 안 맵네. 땀 봐. 눈 봐. 뭐야? 땀 떨어진 거야. 오. 아, 우유. 뭐야, 여기다가 밥 볶아 먹고 싶은 그런 맛.
신라면하고 명랑핫도그하고 콜라보 해야 돼. 너무 맛있어. 둘이 같이 무조건 같이 먹어. 너무 맛있다. 매운데 계속 중독되는 매운맛. 달랑도 올리고, 고구마도 올리고, 치즈 이것도 올리는데, 통 모짜랑은 또 잘 어울리나 보고. 달달한 게 너무 잘 어울리네, 얘야. 핫도그가 2,000원인가? 이게 1,600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3,600원에 엔조이 즐기세요. 난 너무 맛있다. 공략자.